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여러분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오늘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30살 우리 원숭이 여태까지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재작년에 너무 힘들었어 하셨겠지만 올해는 결혼의 문도 열려라. 내가 구인 들어가는 거 또 내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우리 회사나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도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42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올해가 조금 답답하다 하실 거예요. 상반기가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상반기가 조금 답답하다 뭔가 지지부지하고 잘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실 텐데 상반기에는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내 곁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새로이 시작하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늘리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이 양반들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서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는데 상반기에 들어섰을 때는 새로운 사람 뽑아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살 올해 이동 변동 수가 좀 잦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나이에 옮기고 아니 이 나이에 옮기고가 아니라 뭔가를 하실 때 뭔가 아파트도 샀다가 팔아야 되고 이사도 자꾸 하셔야 되고 돈도 들어올 듯하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자꾸 깨져나가. 그래서 상반기가 누군가가 나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한 거를 내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할 수도 있으니 내가 다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소리가. 그 약속이 100% 된다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 1000%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내가 받아먹을 운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뭔가 준비 자세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올해 그래도 괜찮다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면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66세 원숭이 중에서도 이 양반들이 올해는 그래도 제일 좋아. 음력으로 3월만 조금 넘어가시면은 이 양반들은 내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식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66세 어르신들 어른도 아니야. 요즘 100세 시대라 66세면 어른으로 안 쳐드려요. 그런데 66세 이 양반들은 올해 3월이 약간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 근데 올해 3월이 조금 고비가 될 수 있는 양력 4월,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요 고비 좀 잘 넘기시고 나면은 내 우리 주변에 뭐 식구가 는다든지 집에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일이 풀린다든지 여태까지는 좀 꽁꽁 묶여있는 형국이었는데 봄 햇살에 이렇게 녹듯이 뭔가 녹아내리면서 좋은 일이 생기실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력 3월만 조심해라. 네. 그때만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잘 넘기면 되는 거네. 가만히 근데 그때가 이제 또 그렇게 못 있지. 뭔가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뭐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땅을 팔아서 투자를 하라고 그러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 뭐 꿈처럼 돈이라도 좀 가지고 뭔가를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소의 수가 많이 안 좋아진다든지 네. 이때가 60세 여러분들은 약간 고비에 이렇게 서 계시니까 네. 그 고비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